자, 여기 이제 보시면, 유리수의 53쪽입니다. 유리수의 이제 나눗셈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자, 72번 문제예요. 자, 다음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이제 다른 것을 한번 골라보자. 이런 문제거든.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자, 나누기는 당연히 뭘로 바꿔야 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로 바꾸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부터 하자. 자, 여기는 지금 같은 부호끼리 나누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호끼리 나누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지금 양수, 얘는 지금 음수잖아. 즉, 다른 부호잖아. 그치? 다른 부호끼리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되냐? 여기 10이고, 자, 나누기는 당연히 곱하기로 바꾸면 여기 있는 친구는, 자, 이런 부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면은 5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2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 친구 볼게요. 마찬가지네.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지금 뭐야? 플러스잖아. 부호가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어?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르니까는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거. 2분의 3 곱하기로 바꾸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역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3분의 4로 이렇게 바뀌면 33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2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면은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 너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부호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7분의 18 곱하기 얘는 9분의 7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 7 약분하고 9하고 18 약분하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이 친구 한번 봅시다. 얘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인 부호 얘도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의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개수가 뭐 홀수 개, 한 개, 세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괄호 한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다뭐 하는 거야? 무시해 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3분의 2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취해 주고요.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6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약분해 볼게. 자, 얘는 1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 약분하면 4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2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네.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개는 다 마이너스가 2인데 이 친구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지금, 아니, 값이 뭐 합니까?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5번도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다고. 마이너스가 지금 몇 개야? 마이너스가 지금 홀수 3개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딱 괄호 하시고,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하고 얘는 뭘로 바뀐다? 3분의 10으로 바뀐다. 얘는 뭘로 바뀐다? 5분의 11로 바뀐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것만 내가 뭐 하면 돼?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3하고 이렇게 약분하니까 뭐가 되냐? 4가 된다. 3, 4, 12. 그 다음에 4하고 4하고 약분하니까는 없어지고, 얘하고 얘 약분하면 2만 남겠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뭐 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다른 거 하나는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선생님이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한번 계산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부터 하냐면, 이렇게 지수가 있으면 항상 지수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알겠지? 지수를 먼저 정리해주고, 자, 계산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수를 먼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항상 지수가 이렇게 있으면 지수부터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부터 먼저 하면, 자,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세 번 곱하라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를 세 번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를 한번 선생님이 써보면 얘는 이렇게 돼. 마이너스 3을 세 번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니? 27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세 개를 내가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는 신경 쓸 거 없고요. 마이너스 개수가 이제 몇 개냐라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하나, 마이너스 개수가 두 개가 되겠지. 마이너스 개수가 이렇게 짝수개면은 전체적인 부호는 뭐라고? 플러스라고 알겠지? 그러면은 뭐 플러스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나머지 숫자들만 그대로 4분의 21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얘는 뭐가 된다고? 8. 그 다음에 얘도 이런 게 단위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런 게. 얘는 곱하기니까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쵸? 나누기일 때가 바꿔서 역수 만드는 거고 앞에가 곱하기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오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3으로 얘 이거부터 나눠볼까? 1이고 얘는 2가 될 것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3으로 나누면 3, 7에 21, 얘는 3, 9, 27 이렇게 되겠네. 분모 쪽에는 이제 얘 1은 뭐 곱해봤자 의미 없는 거니까 9분의 하시고, 분자는 2하고 지금 7하고 2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 7이 얼마? 14에서 얘가 답이 된다.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처음 할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지수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서 부호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약분하면서 계산만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80번 한번 보면은, 자, 이거야. 지금 4분의 7이라는 거하고 4분의 7하고 네모를 곱해가지고 지금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네모를 구하고 싶거든?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해줘야 되겠어? 넘겨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네모라는 거는, 자, 마이너스 8분의 27. 얘는 곱하기 관계니까 넘어갈 때 뭘로 넘어갑니까? 역수로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부호를 바꿔서 넘어가는 거고,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로 넘어가는 거야.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대로 넘어가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계산해주면은 이제 마이너스, 이 네모값을 내가 구할 수가 있고, 얘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부호부터 한번 결정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8분의 27 곱하기 7분의 뭐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아, 21이죠. 27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계산해보시면 얘는 1이고 얘는 2가 되겠네. 얘는 1이고 얘는 뭐가 돼? 3이 되겠지. 그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응. A를 지금 구하려면 얘가 지금 넘어가야 돼. 그치? 얘를 넘기면 어떻게 넘기냐? 일단 곱하기로 먼저 바꿔주세요. 알겠어요? 곱하기로 바꿔주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자, 일단 곱하기로 바꾸기 전에 얘가 지금 일단 소수니까 분수로 먼저 바꿔줘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를 분수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 혹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0분의 25가 되고, 5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A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A는 뭐가 되냐? 원래 12가 있었던 거고요.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넘어가? 역수로 가지 않고, 곱하기일 때는 얘들아 역수로 넘어가는 게 맞지만,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넘어간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대로. 부호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야. 곱하기일 때는 역수로 넘어가는 게 이제 곱하기가 나누기로 바꿔주는 거거든.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얘 이 모습이
이 모습이 그대로 넘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22번 문제 볼게요. 84번. 어떤 유리수에, 어떤 유리수를 우리는 이제 뭐 네모라고 일단 해봅시다. 근데 이제 X라고 할게요. 바로 이제 우리가 문자화식 공부할 거니까. 자, 어떤 유리수에, 어떤 유리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X에 뭐라 그랬어? 5분의 3을 더해야 돼. 원래는 X에다가 5분의 3을 더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맞는 건데, 잘못해서 뭐 했어? 5분의 3을 뺐어.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10분의 11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바르게 계산하라는 말은 이거를 이제 계산해봐라 지금 그 얘기잖아. 바르게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X를 먼저 구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5분의 3을 더해야 되겠지. 그럼 X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X는, 얘는 지금 X하고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 바꿔서 마이너스 10분의 11에서 더하기 5분의 3으로 넘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10으로 통분을 한번 해주면, 선생님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분잡고 가져가라 그랬어. 그 다음에 얘는 2배 했으니까 여기다도 2배 하면 뭐가 되겠니?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X라는 거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0분의 11에서 6을, 마이너스 11 더하기 6이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5. 그래서 이렇게 이제 X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물론 이거는 약분이 가능해. 약분이 가능한데 어차피 또 얘하고 더하려면 뭐 해야 돼? 통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약분 안 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X가 이제 이 친구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얘를 구하라는 말은 10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5분의 3. 이거를 지금 계산해보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통분하면 뭐로 통분하면 되겠어? 10으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더하기 2배 했으니까 2배 하면은 이제 6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최종적으로는 10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6이니까 1 해서 10분의 1, 3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계산하라 라는 문제, 어떤 유리수에 어떤 유리수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우리는 X라고 잡아주고 더해야 되는데 뺐다. 뺐더니 얘가 됐다고 했으니까 식을 이제 X에서 5분의 3을 빼기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됐다. 그러니까 X값을 먼저 구하시고 그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둘 다 이제 뭐라는 얘기니? 이제 음수음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둘 다 음수일 때 다음 중 항상 음수인 것은 뭐냐? 이런 얘기야. 자, A하고 B하고 더해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 음수인데, 자, 얘가 음수니까 더하기 빼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뀝니까? 빼기로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도 음수하고 음수끼리 더했어. 세 개 부족한 거하고 두 개 부족한 거를 만약에 더해봐.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다섯 개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 음수끼리 더하면 얘는 뭐가 되냐? 그렇지. 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에서 음수를 뺀다는 얘기는, 자, 얘는 음수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에다가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음수하고 양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될 수도 있어?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양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음수고 얘도 음수인데 음수의 부호를 바꿨으니까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고, 그러면 음수하고 양수하고 반다면 음수도 될 수 있지만 얘는 항상 음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음수하고 양수하고 곱하거나 음수하고 양수, 음수, 그러니까 음수끼리, 자, 곱한다. 음수끼리 곱하면은 뭐가 됩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답이 안 되죠? 음수끼리 나누는 것도 같은 부끼리 곱하거나 같은 부로 나누게 되면 선생님이 그거는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답이 될 수가 없고 1번이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수 A, B, C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고 더하기는 0보다 작고 나누기도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얘들아? A하고 B가 곱했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A하고 B의 뭐가 부호가 같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뭐일 수 있어? 음수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B하고 C하고는 B하고 C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얘는 B하고 C는 부호가 뭐라는 얘기니? 반대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게 뭐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산 결과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음수라는 얘기니까 부호가 반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A, B는 부호가 같고요. B하고 C는 부호가 일단 반대다라고 우리가 알게 됐어.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더했는데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A, B의 부호가 지금 같다라고 했거든. A, B의 부호가 같은데 더해가지고 0보다 작다라는 거는 A도 음수가 되고 B도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하기니까 부족한 것끼리 더하면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더 부족하게 되겠지. 내가 500원이 모자라는데 친구도 만약에 300원이 모자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800원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A도 음수가 되고요 B도 음수가 되고요 B하고 C하고는 부호가 뭐라 그랬어?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C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5번으로 넘어갈게요. 95번이 이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이 다 섞여서 나오는 이제 조금 가장 복잡한 인단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한번 보시면 이것을 한번 이제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자, 지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지수가 있으면 지수부터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6이잖아. 0.6의 제곱은 0.6을 얘들아 우리는 이제 다 분수로 바꿔주는 게 계산하기가 더 좋아해. 0.6은 10분의 6이 되고 얘는 약분하면 5분의 뭐가 되니? 3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100분의 뭘로 볼 수 있어? 100분의 35인데 5로 약분하면 20분의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3 마이너스 11분의 6 곱하기 자 15분의 14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7분의 20 마이너스 3분의 10 곱하기 0.6이 5분의 3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거에 지금 뭐야?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이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 한번 곱해 더 곱해주는 거니까 25분의 9 이렇게 여기 있는 식을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계산해야 되니? 자, 이렇게 곱하기부터 계산하고 얘부터 계산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계산한 결과와 이 계산한 결과를 빼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얘는 빼기고 얘는 곱하기니까 이 친구하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하고 계산하는 그런 순서다 라고 보면 되겠네.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약분하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5로 약분하면은 3이고 얘는 뭐가 돼?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앞쪽은 뭐가 남았냐? 3분의 2, 4, 8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뒤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얘는 뭐가 남아? 3이 남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약분하면은 5가 되고 얘는 뭐가 돼? 2가 되니까 아 얘네들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자 여기 안에 있는 이만큼 전체가
이 친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친구 정리해 주면 얼마로 통분하면 되겠어? 3호 15로 통분하면 되겠지. 15로 통분하면 자 5배가 됐으니까 얘도 5배를 해야 돼. 5배 쓰면 5배. 그러면 58에 5배니까 58에 40에서 얘는 3배가 됐죠. 그러면 얘도 3배를 해야 되니까 1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15분의 얼마가 되냐? 2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전체의 계산 결과가 이 친구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2분의 3 마이너스 11분의 6 곱하기 15분의 22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또 약분하자. 11로 약분하면은 얘는 2가 남겠죠. 그리고 얘네 3으로 약분하면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자 마지막으로 2분의 3 마이너스 얘는 5분의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얘를 10으로 통분을 한번 해주면 5배 했으니까 얘도 5배 해야 되겠지. 그러면 3호 15하고 2배 했으니까 2배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답은 10분의 뭐가 되냐? 7이라는 4번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되고 9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귀찮긴 합니다. 많이. 근데 중1 때 어쨌든 이런 계산 연습을 조금 해 놓으셔야 상위 학년 올라가면 계산 문제 같은 거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뭐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이 조금 풀어보도록 해주세요. 자, 101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101번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직선에서 얘하고 얘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한쪽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5가 있고 한쪽에는 9분의 11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으로부터 문제 뭐라고 돼 있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겠어? 얘하고 여기 이거에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가운데 있어야 당연히 얘로부터도 여기로부터도 뭐야? 같은 거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일단은 이 점이 작은 점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점에서 얘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보면 x만큼을 뭐 한 거야? 더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 위치가 나오겠지. 그래서 x값을 내가 알기 위해서 x값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만큼의 값을 이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거리를 반으로 나눈 거가 되겠지. 반으로 나눈 거. 그래서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거리 우리가 이제 좌표상이나 이런 데서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돼요. 그래서 9분의 11에서 마이너스 3분의 5를 자 빼면 하면 되는데 자 빼기 빼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얘는 뭘로 바뀌니? 더하기로 바뀌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9하고 3을 9로 통분할 수가 있고 얘는 11 더하기 3배 세게 해도 3배 해야 되겠지. 그러면 5, 3, 1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9분의 얼마가 된다? 2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뭐가 9분의 26이냐면 이만큼 전체 이 거리가 바로 뭐냐? 9분의 26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전체가 아니라 전체에서 이 절반만큼만 필요한 거지. 반절. 절반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절반이 되겠네. 세 개 중에서 하나 필요하면 3분의 1 곱해주면 되고 네 칸 중에서 한 칸이 필요하면 4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칸 중에 한 칸에 이만큼의 거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니까. 자, 약분하면은 9분의 뭐가 됩니까? 13이 돼요. 즉, 여기 있는 X라는 게 바로 뭐가 되냐? 9분의
13이 돼서 이거를 통분을 한번 해보면 9분의 자 3배 했으니까 3배 하면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5, 3, 15니까 더하기 13을 해보면 9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13이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조금 해주면 이런 얘기야. 수직선에서 두 수로부터 나타내는 자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선이 나타내봤습니다. 나타내봤고요. 얘로부터 뭐라고?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 전체에서 두 개 중에 한 개만큼을 얘가 이만큼 더 커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103번 문제. 자 시우와 윤주가 계단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기면 다섯 칸을 올라가고 아니다.